이한 감독의 신작 달짝지근의 7510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감독님의 영화는 한편 만날 수 있었는데요. 완득이가 그것입니다. 김윤석, 유아인 배우의 케미가 돋보이는 영화였고요. 눈에 띄는 빌런이 나오지 않는 따뜻하고 착한 작품이라는 기억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감독님의 직전 작품인 증인을 통해 정우성 배우가 청룡영화제 남우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아무튼 달짝지근에도 완득이와 유사합니다. 나쁜 사람이 나오지 않고요. 제목 그대로 달짝지근한 풍미를 풍기는 작품이죠. 조금 유치한 면도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기준으로는 전반적으로 사랑스러운 영화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디 앨런의 소동극에 K스러움을 배합한 작품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이 영화의 작가는 이병헌 감독입니다. 극한 직업이라는 거대한 흥행작을 연출하신 분이시죠. 달짝지근해에는 뻔한 것 같으면서도 또 뭔가 독특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약간 병맛이기도 한 리듬의 유머가 있는데요. 그런 감흥이 드는 이유 중 하나는 제 생각에는 이병헌 감독의 영향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의 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작품의 표측은 간질간질한 멜로물일 것이고요. 그 안에는 맞고 틀린 것은 없으니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편가르지 말자라는 주제가 깔려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은 영화의 끝자락 토론장에서 치호의 입을 통해 선명하게 발언되죠. 그러니까 이 작품은 분열의 시대에 대한 명징한 코멘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것은 남대여라는 키워드를 경유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하여 이유 있는 특별 출연, 장총과 뱀, 드라이브 스루, 김밥 상징, 어른과 아이의 사랑처럼 보이는 이유, 언덕과 계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째려 보기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까지. 달짝지근의 7510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뭐야? 행예술인가? 낯을 하셨어요? 냄새 나요? 반주 딱 한 병 했는데. 좋아요. 여자는 유머 좋아해. 유머. 엉어뜨려도 달짝지근의 주제는 쉽게 말해 이분법적 태도를 타파하자는 것일 것입니다. 치호의 말처럼 과자는 해로운가 아닌가라는 스타일의 논쟁은 어불성설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영화의 논지에 따르면 과자는 많이 먹으면 해로워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적당히 먹으면 기후식품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이러한 주제의식이 잘 반영된 소재 중 하나는 두부일 텐데요. 두부는 치호가 개발해낸 두부 쉐킷의 재료가 될 수도 있고요. 일회용이 요리한 된장찌개에 들어가는 고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달짝지근의 7510은 유승환 감독의 근작 밀수와 주제의식을 공유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두 작품 모두 세상에는 두 개의 진실이 존재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분법의 문제에는 여러 대상이 속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보기에 이 작품은 그중 남대여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기본 세팅부터 그렇죠. 김희선이라는 한시대를 풍미했던 미녀 배우가 미남이라고 할 수는 없는 아웃사이더 느낌이 강한 남성을 짝사랑하는 설정이니까요. 많이 봐오던 스테레오타입의 구도는 아닌 것이죠. 또한 남대여의 구도는 치호와 일형의 가족 구성원의 성향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치호의 형 석호는 표층에서만 보면 소위 말하는 여혐처럼 보입니다. 미혼모가 자신의 동생과 만나는 이유는 무조건 돈 때문일 것이라는 확장편향에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된 이유는 어린 시절 자신을 버린 엄마와 결부된 아픔이 있기 때문이죠. 일형의 딸 진주도 석호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남혐처럼 보이니까요. 진주는 모든 남자가 그러지는 않겠지만 엄마가 만날 사람이 많은 확률로 폭력적이고 돈을 갈취하는 인간일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된 건 역시 과거가 있기 때문인데요. 친부인 이육구가 악질이었죠. 이 지점에서 정우성 배우가 육구 역에 특별 출연한 것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육구 역의 정우성은 꽤나 적절한 캐스팅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전작인 증인에서의 인연으로 출연하게 된 것이겠죠. 아무튼 진주의 입장에서 보면요. 육구는 석호와 유사한 캐릭터입니다.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호전성이 있고요. 또렷한 이목구비의 외모를 가지고 있고 둘 모두 마초적 기질이 있습니다. 실제로 육구와 석호 모두 일형에게 손찌검을 하죠. 저에게는 극중 인물 이전에 그것을 연기하는 배우라는 관점에서도 차인표와 정우성은 조응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둘 모두 김희선 배우와 마찬가지로 시대를 풍미한 미남스타였죠. 주어들은 피셜인데요. 과거 정우성 배우가 동경했던 인물이 차인표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에게 육구 역할의 정우성 배우는 창작자의 의식이 꽤나 반영된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타격을 입는 방식에도 공통점이 있는데요. 육구는 기다란 뱀에게 물려서 죽고요. 석호는 기다란 총에 쫄게 되죠. 유사한 형상의 기호가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달짝지근의 7510에 묘사되는 치호와 일형의 결합은 단순히 싱글인 성인 남녀가 만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단에 위치한 두 가치가 화해하고 화합하는 과정인 것이죠. 영화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입니다. 내 인물은 사실상 한 식구가 된 것처럼 보이고요. 농담처럼 말했던 드라이브스루가 가능한 김밥 가게를 오픈했죠.
저에게는 이 결말이 꽤나 상징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시호의 입장에서는 햄버거, 과자 등의 가공식품만 먹던 남성이 김밥이라는 조리식품을 먹게 되는 것이고요. 일영의 입장에서는 집밥이라는 순도 100%의 조리식품을 먹던 여성이 김밥이라는 다소 간소한 식품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두 인물 사이에 일종의 절충이 발생하는 것이죠. 또한 드라이브스루는 들어와서 나가는 데까지 막힘이 없는 경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화는 그것을 부감으로 담아내죠. 저에게는 이것이 이분법이라는 단절이 아닌 하나로 통하는 화합의 궤적처럼 보이 기도 하더라고요. 차치우 씨. 저기요. 제가 챕터1에서는 영화의 어려있는 절충의 세계관에 대해 주인공 외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치호와 일영의 사랑에만 집중해봐도 그것이 흥미로운 궤적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챕터2에서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에게 치호와 일영의 사랑은 유아적 남성과 성인 여성의 만남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첫 만남부터 그렇죠. 치호는 형의 돈을 갚아주기 위해 일영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찾아오는데요. 험악하게 생긴 빌런 때문에 한 여자아이가 겁에 질려있죠. 이때 소녀에 대한 치호와 일영의 방식이 흥미롭습니다. 치호는 눈알이 뽑히는 마술을 하여 아이의 시선을 돌리고요. 일영은 빌런에게 돌직구를 쏘아붙이니까요. 그러니까 굳이 나누면요. 전자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춘 방식일 것이고요. 후자는 성인의 눈높이에 맞춘 대응일 것입니다. 또한 성적인 코드를 소화하는 방식도 둘은 상이한데요. 치호와 일영은 바닷가에 놀러가 자동차 극장으로 향하던 중 모텔촌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때 치호는 대실이라는 단어를 보더니 중실은 어느 정도 크기일까라는 순수한 호기심을 보이고요. 일영은 상대가 자신을 유혹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후에 이러한 갭 차이로 인해 우픈 상황이 발생하죠. 이뿐만 아니라 육구가 사망했을 때 시호는 이름이 육구가 뭐냐며 웃는데요. 다음에 나올 워딩은 19금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호는 성이 3이면 369가 되니 웃겼겠다는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저에게 달짝지근에는 일영에게는 일반적인 성인의 감수성을, 시호에게는 아이의 감성을 부여하는 작품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른과 아이가 정상적인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영화가 제시하는 답은 간단합니다. 어른은 아이에 맞게 높이를 낮추면 되고요. 아이는 어른에 맞게 높이를 조금 높이면 됩니다. 물론 두 인물이 진짜 성인과 미성년이란 뜻은 아니고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사랑, 만남이라는 측면에서 비유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무튼 제가 보기에 영화에서 이러한 사랑의 절충은 계단과 언덕이라는 소재로 은유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영화에서 보면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다른 한쪽의 높이에 맞추려고 할 때는 사랑이 완성되지 못하는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치호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기 위해 일영이 서둘러 계단을 뛰어내려갈 때 그녀는 꼬꾸라집니다. 또한 일영의 집은 언덕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치호는 항상 그 언덕을 올라가서 그녀를 만나는데요. 그들의 사랑은 결국 가족들에 의해 어그러워지기도 하죠. 그런데 마침내 사랑이 완성되는 영화의 끝자락에 오면요. 둘은 언덕 중간에서 만나게 됩니다. 일영은 극적이라는 이유를 대며 자신의 차를 언덕 위까지 올린 뒤에 치호에게로 향하니까요. 일영은 뛰어 내려가야 되고 치호는 뛰어 올라와야 되는 형국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어른스러운 일영은 조금 내려간 것이고요. 아이 같은 치호는 조금 올라간 것입니다. 그렇게 중간 어디쯤에서 만날 때 비로소 그들의 사랑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언덕 중간의 사랑의 절유에는 상대를 그 자체로 인정한다는 태도가 깔려있을 텐데 왜냐하면 어느 한쪽도 일방적으로 자신이 위치한 곳으로 오라고 강요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영은 이별을 통보하며 치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치호씨는 지금 그대로의 모습이 가장 좋다고 말이죠. 영화에서 이러한 태도가 유머러스하게 표현되는 부분이 바로 상대를 째려보는 치호의 습관입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째려보는 게 아니지만 상대는 그가 자신을 흘겨본다고 생각하고 화를 내죠. 제가 보기에 이 작품은 극단적으로 말해 본인이 정말로 아니라고 한다면 그 행동이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째려보는 사람은 그 자체로 수용해줘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토론장에서 치호는 일영에게 진심어린 고백을 합니다. 이때 사실상 그는 카메라를 째려보고 있습니다. 평소 습관대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 그가 흘기는 눈빛은 위화감이 아닌 감동으로 다가오죠. 저에게는 이 시퀀스 역시 달짝지근의 치호 일영이 품은 의식이 녹아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달짝지근의 치호 일영에 대한 제 별점은 별 3개 반이고요. 한줄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언덕 위에 있는 여성과 언덕 아래에 있는 남성이 언덕 중간에서 사랑을 완성하는 이야기.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